둔산동 동화샘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의 선택지는 수학 동아리를 하고 수학부 차장하고 학생회 한다라는 거 하고 수학 플러스 학생회. 두 번째 선택지는 경영 동아리를 이렇게 하는데 경영 동아리. 경영학과 가는데 경영학과를 가는데 이거를 하거나 이거를 하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.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점검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어떤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?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 해야 돼요. 두 번째는 면접에서 어떤 걸 이슈화 시키고 싶냐는 거예요. 이렇게 경영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슈화된 논의를 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서 면접 대비를 할 것이냐, 아니면 무난하게 계속 수학 동아리를 하면서 수학 학습을 하면서 약간의 이걸로 리더십, 이거 만들어도 리더십이거든요. 리더십을 할 것이냐. 그러니까 두 개 차이예요. 그러니까 어떤 게 시간이 덜 달렸냐, 어떤 걸 내 면접에서 이슈화 시킬 것이냐, 세 번째는 어떤 게 더 심리적으로 편하느냐, 이런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, 실제적으로 이 내신의 점수, 수시하려고 하는 거로 보이는데, 내신만 공신이기 때문에, 내신에 비해서 요것의 점수는 극히 미비하고, 극히 미비하고, 3배수가 들어갔을 때, 이 3배수가 내신이 들어갔을 때, 확장성은 이렇게 경영동아리 만들어서, 이야기, 경영에 대해서, 경영학과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면접 대비에는 더 좋을 듯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굳이 두 개를 선택하라면 이게 수학 동안은 일관성이 좋고 한데 1학년에서 2, 3학년 동안 이걸 이어서 할 거라면 이 경영 동아리를 추천합니다. 동아쌤입니다.